진짜 오늘 사실 저는 이렇게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미국 변호사잖아요. 한국에서 일을 지금은 하고는 있지만 미국 변호사인데 이렇게 글로벌 커리어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게 좀 신기해요. 저는 좀 오랫동안 어릴 때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일하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건인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분 다 나는 뭐 외국에 나갈 줄 몰랐다. 나는 그냥 한국에서 쭉 자랐고 외국 나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지금 직접 도전을 하셨어요. 세 분 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직접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 불꽃이 튀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하필이면 지금 마지막 종착지가 실리콘밸리 혹은 캘리포니아 혹은 뉴욕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혜숙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를 왜 여기다?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왜 마지막 종착지가 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게 너무 멋있지 않은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회사를 간, 서울에 대학을 간다는 건 저에겐 유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굳게 먹고 했는데 이게 또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계속 이 애니메이터에서 일을 좋아하면서 그동안 빌딩업을 해온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제 스스로 배운 것들 이게 과연 먹힐까? 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도전의 의지가 됐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온 것도 충분히 관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계속해서 쌓아왔던 커리어를 뭐 글로벌에서 먹힐까라는 생각으로도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 이게 뭐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도전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경한님도 네. 똑같이 저는 이제 제가 제 이야기 드릴 때 저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미국을 갔던 거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 가는 게 목표였지만 미국 사회에서 개발자로 제가 지금 지내는 이유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아직도 개발자들의 천국이다.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이 큰 시장에서 개발자로 지내보고 싶다. 대우가 너무 좋다. 이곳에서 학교가 아닌 기업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제 개발자의 천국이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 막내 동생도 개발자고요. 그래서 네, 근데 개발자가 되게 귀하고 되게 또 한국에서도 지금 저희가 있는 곳도 네이버잖아요. 되게 개발자를 네. 원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지금은 없으신 건가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말씀하신 거. 네, 중간에 이렇게 가끔씩 뭐 링크드인 같은 데서 메시지가 오거든요. 뭐 이렇게 한국에 이런 잡을 뭐 기회가 이렇게 되게 많이 연락을 받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왜 안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UX 리서처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인류학자님께 여쭤보면 처음에 이제 석사를 인류학으로 하셨잖아요. 석사부터 일단은 사실은 글로벌로 가시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뉴욕에서 인류학 석사를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그게 이제 인류학을 하게 그 결심한 거는 제가 그 디자인 컨설팅에서 일을 할 때 전략일을 하면서 리서치를 조금 맛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UX가 되게 생소하던 시기여서 2008년, 9년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책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막 그냥 구글로 뒤지면서 어떻게 UX 리서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법에 조금 좀 매력을 느껴서 에스노그래피가 되게 재미있는 기법이구나,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대학원을 결심하게 됐고, 뉴욕을 택하게 된 건 이제 꼭 이제 뉴욕만 고집했던 건 아니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다른 대학원의 데드라인을 놓쳐서 유일하게 데드라인 되게 늦었던 학교에 지원을 해서 운 좋게 붙어서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여러 군데를 가셨었는데 스포티파이에도 계셨고 IBM부터 시작해서 사실 스포티파이, 그 다음이 넷플릭스, 그 다음이 이제 지금 구글이잖아요.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지나 오시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엔 실리콘밸리로 또 오셨잖아요. IBM에서 편하게 계실 수도 있었고 스포티파이에서 그냥 뉴욕에서 편하게 계실 수도 있었는데 실리콘밸리로 옮기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실리콘밸리에서 들려온 소식들도 많이 듣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만나게 되면서 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모티베이션이 약간 호기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뉴욕에서는 오래 살아봤으니까 안 살아본 곳에서 좀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를 들어보면은 되게 공통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레이크 루이스 사진을 보고 캐나다로 훌쩍 떠나시고, 네. 뉴욕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실리콘밸리 가보겠다. 그리고 경아님은 보스턴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여긴 아니다. 이유로 옮기시는 되게 공통점이 많으신데 굉장히 세 분이 나중에 네트워킹도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이 다 해외 취업을 하실 때 본인만의 강점으로 어떻게 좀 어필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글로벌에서도 먹힐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어필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인류학을 공부한 게 얼마나 리서치에 UX 리서치에 이제 좀 관련이 되어서 강점으로 어필이 됐었는지 실제로, 그리고 이제 PhD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는데, 늦은 나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늦은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엔지니어가 된 순간부터 이게 내가 미국에서 공부한 PhD를 가진 엔지니어다라는 게 혹시 뭐 강점으로 어필이 됐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원인부터 한번. 네. 저만의 강점은, 그러니까 사실 발표 내용이랑 좀 비슷하게 다양한 경험을 한 거를 많이 좀 셀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처는 사실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 직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보다는 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란 것들을 좀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워낙 제가 일했던 회사들이 다 한국 마켓에 워낙 이제 핫한 마켓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플러스가 된 것 같고, 다양한 경험했던 거, 뭐 인류학을 했던 것도 제가 이제 다른 뭐 약간 HCI 같은 디자인 쪽보다는 이제 선행 과제 같은 그런 전략 리서치에 강하다는 점을 좀 많이 네, 하이라이트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면접 때도 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가 도움이 됐냐 이거를 말씀드릴까요? 취업을 할 때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다양성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리서치로 이제 페이퍼도 내고 이런 경험들과 스타트업 경험들도 항상 얘기하면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경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사학위가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어떤 인더스트리냐 어떤 잡 포지션에 따라 다른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마이러라는 회사는 한 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3천 명이 PhD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에 어떤 뭐 엔지니어 롤에 PhD를 뭐 다 원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버 퀄리피케이션이 돼서 뭐 들어갈 수 있는 곳도 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좀 됐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혜숙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커리어가 강점으로 어필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강점으로 어필하신 게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들었듯이 초반에 이제 그 언어적인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컴플리케이트한 샷들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이게 안 돼, 이 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 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었을 때 내가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지 말고 솔루션에 집중, 나는 일을 해왔다, 한국에서 이러한 상황 비슷한 상황에 충분히 처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먼저 룩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에서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물어보자, 이런 스탠스를 가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 보스들이 그런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런 샷들이 되게 손쉽게 잘 풀렸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었다라는 좋은 리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또 언어적으로 힘든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든 점이 많으셨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또 올라온 이제 질문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언어 외에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언어 외에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이제 문의를 해오셨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과도 동일해서 아예 이걸 띄우고 지금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아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언어 때문에 막 한국인들과 1년 반 동안 얘기를 안 하시고 예, 그 정도의 이제 고행을 견디셨는데 네. 그 외에 언어 외에도 혹시 또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보스턴의 추운 겨울 말고. 네.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이 좀 안 나거든요. 뭐가 있었을까? 언어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누구나 미국에 가면 처음에 이제 컬처 시약이라는 거를 어떤 요소에서 봤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어떤 컬처 시약이 있었나 심지어.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 두 분이서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컬처얼 샥이라고 해야 될지, 제 개인적인 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뭐지? 30살까지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이런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대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업자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돼 있으며 이 점을 이런 식으로 디벨롭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지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 개인적인, 왜냐면 이렇게 한국은 이제 험블하고 겸손하고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함부로 얘기하기에 먼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되게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힘들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인님도 혹시? 저도 이제 마지막에 두 개 기다리는 동안 두 개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혜숙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일을 잘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미국은 일을 잘하는 거는 좀 기본인데 정말 많이
셀프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리서처다 보니까 리서치한 것들을 되게 많은 팀에다 알리고,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약간 개인 홍보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자꾸 잘 안 하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데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언어랑 좀 비슷한데, 미국에서는 정말 토론 문화가 성숙한 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주입식 교육을 받던 사람이다 보니까 토론이라든지 이런 크리티컬 띵킹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되지만 순간순간 그때 받아치는 이런 능력이 좀 잘 탑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스스로 뭐 토론할 때 오늘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발언을 하자, 그러다가 다음에는 최소 두 번은 발언을 하자, 이런 식으로 혼자 좀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되게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아님 혹시 생각나셨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언어적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아직도 언어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내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지금 나는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른 뉘앙스로 듣고 있다라는 일은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좀 조용하게 한국에서는 질문 같은 거 교수님이 뭐 하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했던 사람이라서 토론할 때 조금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 분이 이제 서로 말씀하실 때마다 격공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제 또 공통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좀 비슷한 질문들도 있어서 몇 개는 좀 생략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지금 다이버시티하고 인클루션을 많이 강조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 팀을 조직하거나 리딩을 할 때 다이버시티 관점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특별히 하는 노력이 있는지 이제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혹시 아까 이제 경아님 같은 경우에는 마이터에서도 네. 그렇고 그 전 회사들도 다 한국인과 일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네. 다이버시티를 정말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분인데 네. 각각 기업들에서 그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따로 있었을까요? 아마 노력한 부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HR이나 이런 데서. 물론 팀에서도 진짜 팀원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다양했거든요. 뭐 정말 다양했는데 팀 자체, 그러니까는 저희 지금 질문 자체가 이렇게 노력한 게 혹시 있을까요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노력을 딱히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다 동일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굳이 노력해서 이랬던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기업에서도 뭐 따로 노력해서 이제 얘는 아시아인이니까 아시아인이랑 같은 팀에다가 두지 말아야지라든지 그거가 차별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LGBTQ를 이제 서포트한다고 이런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막 많이 회사 차원에서 하지만 팀에서 뭐 팀원을 꾸릴 때 우리 여섯 명 팀원을 꾸미는데 여기 에이션이 없으니까 에이션을 한 명 집어넣겠다 이런 거는 아직 저 개인적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그 특종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 네. 쿼러가 있으니까 뭐뭐 네. 뭐 여성 엔지니어 흑인을 뽑아야 되는 게 쿼러가 무조건 있어서 뽑긴 하지만 그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쿼터가 사실 마이럴에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사이즈 넘어가면 되게 프로모를 하죠. 우리 회사는 뭐 페이스북, 구글도 아마 그럴 테지만 되게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맞아요. 되게 다양하다 이거를 네. 되게 약간 프로모트하니까 아마 그렇게 쿼터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픽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딱 무슨 정책으로라든지 혹은 HR 어떤 폴리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 되게 정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요. 제가 그걸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하게 되면
엘리멘탈 같은 경우에서도 첫 번째 시퀀스에서 보면 어떤 그 엠버의 그 여자 캐릭터의 부모님이 처음 그 엘리멘탈 시티에 와서 렌트를 아파트를 찾는데 힘든 경험을 한 시퀀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그 뭐지 나무라서 너네들이 우리 집에 스테이 할 수 없어 이런 거 같은 것도 프랑스에 있는 아티스트가 자기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자기 부모님이 이제 프랑스에 처음 이주를 하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했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너는 어땠니? 너는 어땠어? 이러면서 이 작업을 할 때 이미 그런 걸 의식을 하고 미팅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다가오셔서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딱히 이렇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그럼 구글과 뭐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고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뭐 이제 다 거쳐가면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경험을 원희님도 하셨었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채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실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다이버스 인클루전 교육을 진짜 많이 한다는 네, 느낌을 받았고 멘데토리를 누구나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이외에도 진짜 그 주제에 대한 포럼이 되게 많이 열려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오픈하면서 모두가 좀 그것들을 이렇게 인지하고 좀 배우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장려하는 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조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혜숙님께서는 이제 PPT에다가 다 자랑을 해놓으셨어요. 픽사의 특별한 복지. 혹시 경아님과 이제 원희님도 그런 게 있는지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구글의 특별한 복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글의 복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너무 다 잘 아실 것 같고 그냥 제가 입사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사무실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원증이 나오듯이 강아지도 두글러라고 해서 그 명찰을 이렇게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강아지한테 이제 명찰 발급해주고 사무실에 자주 데려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특별한 복지네요. 혹시 경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마이로에서 저희도 당연히 뭐 프로덕트 앱 살 때 할인되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은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복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그 뭐라고 하죠? 약간 이게 사라져 당연해서 이게 복지인가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는데요. 그 전에 지금은 가버먼트랑 일하니까 약간 조금 그런 게 일반 사기업보다는 없지만 제가 그 전에 스타트업에서는 팬데믹 전에서부터 저희는 3일만 출근해도 되는 회사였고 이미 아주 예전부터 하이브리드로 3일만 하면 되는 회사였고 저희 회사 내에 클럽이 있어서요. 이렇게 문을 열면 항상 술과 위스키, 비어 뭐 이런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되게 좋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빨리 클럽을 다 만들어야겠네요. 진짜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럽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제 주류 이제 들어가 있는 냉장고가 가득한 이런 스타트업은 좀 많이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디즈니랜드 무료 입장 되는 스타트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픽사 굉장히 부럽습니다. 디즈니 직원들에게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제 여기에서 질문으로 이제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시간이라서 사전 질문은 생략하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천이 가장 많이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한국 인재들의 수준이 미국에서 경쟁할 때 한국에서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부족한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원희님께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세 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희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첨언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경아님과 혜숙님도 한 번씩 처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경쟁력이 너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일을 다들 잘하세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전 디자이너들이랑 많이 일을 하니까, 네, 디자인 스킬도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업계에서도 다들 좀 알려져 있는 사실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자기를 내세우고 뭐 이런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신지? 저희가 그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해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다 웃을 정도로 다 알잖아요. 한국인들은 뭐 뭘 시키면 너무 잘해. 이거는 되게 스탠다드한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은 개발자로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한다. 그래서 리드,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컴퍼니들 보면은 인도 출신들 CEO들 지금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은 없다라는 건. 말을 안 하고 주도적으로 뭔가 리드와 큰 포지션에 없다라는 건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예 깊숙이 DNA에 있는 그런 부족한 점이 아닐까 싶어서 네, 이렇게 시키는 일은 너무 잘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무슨 뭐 자기가 엑스트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곳이 사실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찾아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도 안 해본 것도 하면서 난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프루브를 해야 되는 곳이 사실 스타트업이라서 한국에서도 많이 그래서 바뀌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말씀하셨던 부족한 점들은 이제 약간 MZ세대 이제 특히 저는 사실 MZ를 묶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M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레이션 Z 정도 됐을 때는 젠Z는 진짜 전혀 이런 겸손함 뭐 이렇게 나의 의견 말 안 한다 이런 거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하는 것도 너무 해보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그거는 또 세 분과 되게 공통점이 많아서 경쟁력이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혜숙님을 대상으로 이제 바쁘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시간이라든지 일정을 관리하시는 나름의 팁이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답변 주세요. 제가 어떤 좋은 팁이 정말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한테 너무 중요해. 그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보통 아침에 해요. 왜냐면은 그때가 아니면은 좀 의지력이 제가 스스로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뭔가 시간이 많다는 그런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때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팁이라 하면 저는 일을 할 때와 놀 때 일을 할 때도 열정적이지만 놀 때 정말 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가가 오면 타임테이블을 만듭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면 이제 눈을 꿈벅꿈벅 거리니까 예, 그 지금 뭐 그 뭐지 그 같은 직원들이 I think you need more time 이러면서 Do you want to go home 이러면서 네 모든 것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뭐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이제 말이 하나 있거든요. 너 혹시 제이야? 뭐 이런 휴가를 이렇게 제 친구 중에서도 엑셀로 정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무슨 그 제이이신가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피이신데 되게 정말 그만큼 진심이라는 이제 휴가 노는 거에도 피인데 이렇게 타임테이블 짜는 거 쉽지 않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날은 커피 여기 이 부분은 커피 여기는 이제 여기 가구 여기는 서성 가구 이런 거죠. 멋지십니다. 저는 그런 것도 안 하는 피이기 때문에 혹시 원희님이나 경아님도 저도 달력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네, 내 다음 주 뭐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달력에 다 있어요. 리피터블한 나는 이때 무슨 운동을 해야지 그럼 며칠 그냥 무슨 every Tuesday 5 p.m. to 6 p.m. 그냥 다 이미 블록이 돼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놔서 운동하는 시간 이때. 노는 시간 있대 쉬는 시간도 블락 잡아놓고 약간 달력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행 간다고 할 때 이렇게 타임테이블은 안 만들고요. 그냥 그건 비워둡니다. 외롭네요. 근데 저는 아까 PhD 그 5년간의 타임테이블 보면서 네. 이미 제이이실 거라고 이제 예감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크게 해놓고 네. 이렇게 막 되게 세세하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공부할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0분 단위로 끊어놓고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를 되게 잘하고 네, 그런 게 박사님답죠, 그렇죠? 저희 원희님은 혹시 이렇게 좀 나름의 팁이라든지 저도 팁을 드릴 게 없는 게 저는 완전 극피라서 약간 여행 갈 때도 호텔 앞에만 잡아놓고 가서 결정하는 스타일. 네, 그렇고 일할 때도 좀 크게 잡아놓고 하는데 이제 피다 보니까 늘 불안해하면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제인 척 하느라 좀 힘들어요. 이게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피라서 늘 라스트 미닛에 좀 혼자 고통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스스로 이렇게 막판에 해야 더 효과가 있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사전 질문에도 있었는데 사전 질문에서 제가 일부러 넘어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이제 픽사의 평가 피드백이 좋았다고 이제 혜숙님께서 그러셨는데 이제 팀 작업 그리고 디자인 작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공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왔거든요. 이게 퍼포먼스 리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전 질문에 사실 이제 미리 이렇게 퍼포먼스 리뷰가 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계셨던 모든 이제 기업들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달랐는지 왜냐하면 세 분 다 한국 기업에도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혜숙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여쭤보고 두 분께도 지금까지 계셨던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한국 기업과는 어떤 다른 퍼포먼스 리뷰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건 그 퍼포먼스 리뷰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미처 몰랐던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아티스트와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해왔던 어떤 리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미팅실에서 같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너가 이런 작업을 했을 시에 이런 좋은 점들이 보였고 하지만 이런 파트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더 돋보였으면 좋겠는데 너의 생각은 어떻니? 이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내가 이런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그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더 노력을 해서 디벨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한 이 샷을 봐줄래? 이러고 다시 제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다시 또 그 점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제가 의견을 냈을 때 따를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 파트를 잘 해왔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의견이 이렇다면 내가 어떤 점을 못 여기에서 어떤 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회의가 이루어져서 at the end 그분들이 이제 저희 평가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더 좋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피드백이 제가 그냥 아까 재미로 뭐 성적표라고 말은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작업자와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어떤 그런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 굉장히 한국과 다르게 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문의가 사실 굉장히 이제 한국에 이제 몰두한 이런 문의인 것 같아요. 이게 따지자면은 사실은 팀 내에서의 이제 평가가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는가. 이게 저희는 보통 한국에서는 평가를 받을 때 일방적으로 받잖아요. 받고 이 피드백을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해서 바꾼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네.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팀에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은 내 팀이니까 더 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공정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문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면은 당연히 같은 팀 내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되게 네. 인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건전한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평가를 받고 뭔가 핍박을 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압박적이지 않고 이제 굉장히 본인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는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원래 피드백이라는 게 환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내 성적표다 이게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이 점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자. 그렇죠. 그게 바로 예, 네, 이런 굉장히 작업이. 좋은 이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혹시 두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경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희는 그 퍼포먼스 리뷰를 내년 퍼포먼스 리뷰를 자기가 먼저 작성을 합니다. 나는 목표가 이렇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퍼포먼스 리뷰 반년 지났을 때 그걸 리뷰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실제 리뷰가 됐을 때 내가 1년 전에 썼던 걸 오픈해 놓고 그게 달성이 됐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런 엄청난 기간의 피드백을 너 이거는 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부족했던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이거를 다 내가 쓴 걸 가지고 리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은 있고요. 하나 조금 독특한 거는 그 이전에 제가 있던 스타트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렇게 받는다였잖아요. 저도 그때 처음 경험인데 제가 매니저를 리뷰를 하는 시스템도 같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 한 명에 다섯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섯 명을 하고 다섯 명이 우리 서로 다섯 명을 다 하고 나도 매니저로서 이게 부족했어라는 거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나의 매니저지만 뭐 위하 관계가 아니라 너는 그냥 매니저 역할이고 나는 엔지니어 역할인데 나는 뭘 잘했고 너는 뭘 못했어라는 걸 서로 하면서 했던 게 되게 신선했던 경험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사실은 들여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피어 리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매니저에 대한 이제 당연히 상위 리뷰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점은 이게 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점수화되어 있고 따지자면 그러니까 당신이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의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수화가 따다닥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더 유연하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매니저로서 이런 거가 조금 부족했다, 좀 더 개선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아예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원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저도 비슷한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업무 수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얼마나 임팩트를 미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사실 이제 프로젝트가 장기가 되면 그런 임팩트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얼마만큼 내가 한 일이 프로젝트 우리 팀의 의사 결정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어가지고 좀 이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유학 갈 때에는 혹시 경아님 대상으로 유학 갈 때에는 돈을 얼마나 모으고 가셨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거의 네. 비슷하게 제가 4,000불 정도를 가져왔거든요. 4,000불만? 네. 매우 적은 돈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유학을 갈 때 나는 5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5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내가 박사학위를 잘 끝내고 좋은 잡을 구해서 한국에 돌아온다, 약간 이런 생각에 비행기 티켓도 그래서 하나만 끊고 갔고요. 제가 조금 더 돈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초반에 내가 그냥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딱 필요한 만큼 가져갔는데 사실 부족했죠. 부족하셨을 거예요.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시메스터를 한 번에 돈을 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제가 뭐 스칼라십을 받고 가긴 했고 스타이펜드로 이제 리서치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얼마씩 내면은 뭐 1년을 버틸 수 있겠다 했는데, 첫날 학교에 갔는데 1년치 원 시메스터를 한 번에 내야 된다는 걸 알고 4,000불 가져가는데 한 2,700불 한 번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황당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혹시 두 분도 사실 이제 유학도 가셨고 이제 캐나다로 훌쩍 떠나셨었잖아요. 그때 뭐 모으고 가셨나요? 저는 많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얼마를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학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석사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학자금을 많이 받아서 아직도 갚고 있고 15년 정도 더 갚아야 돼요. 너무 속상하다. 그럼 혹시 힘내세요. 혜숙님은 혹시 어떻게? 저는 대시 없습니다. 대신 예, 그 한국에서 일해온 그 포트폴리오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캐나다에 처음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대신 따로 집에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처럼 치과를 해서 몇 달 동안 새로운 대머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몇 달 동안 저는 아무런 인컴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 그렇게 총 집중을 해서 짧게 해서 이제 보통 좋은 대머리를 만들 때 몇 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정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빨리 당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 대머리를 보고 지원한 곳에서 반응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갈 때 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월세가 비싸니까 방 렌트를 했어야 했는데, 그 방 렌트도 최대한 적은 돈을 쓰기 위해서 그 어떤 분의 그 베란다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냈는데요. 한 달에 600불 정도를 내면서 이제 거기서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글로벌 진출이 되게 글로리어스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까 워낙에 빠방한 커리어를 가지신 세 분이어가지고 처음 시작도 되게 마음 편하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구나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유학도 그냥 4,000불 들고 가도 되고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도 구글 다니시는 분이 15년을 더 일하셔야 되고 픽사 다니시는 분도 처음에 베란다에서 6개월을 지내셨고 여러분도 글로벌 진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골랐던 질문이 재미로 한 거였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응원하는 좋은 질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이제 저희 모더레이팅 하는 세션은 패널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